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나비 효과가 아니라 나비 무덤이구나. 나비 효과 뭐예요? 나비 무덤. 어, 나비 무덤 맞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7등인데요, 멜로? 나비 무덤? 어, 좋네. 심은 15등이네. 아, 8등이네. 와, 오늘 컨디션 너무 좋네요. 아침에 잠깐 깨가지고 밥 먹고 푹 잤는데 저녁 됐어. 10시 40분에 일어났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예. 자면서 시간 순삭됐네. 아, 반갑습니다. 예. 어, 진짜 역주행 중이네. 어, 좋습니다. 자리해입니다. 아, 나 이제 어서 와. 뵐게. 고마워. 아, 꿀잠 잤다. 레알 꿀잠 잤네. 하은님이 누구예요? 코트야, 더글로리 제발 스포하지 마. 나다 못 봤어. 한 회차당 1시간 정도 되니까 그거 8시간이면 다 보지 않나요? 8편이니까. 9화부터 16화인가? 그죠? 금방 보는데? 쭉쭉 보는 거는 나는 나온 날다 봤어. 한편 빼고 한 편은 방송할 시간 되니까 못 보겠더라고. 러닝타임 435분이요. 러닝타임이 435분이래요. 그 채팅창에 막그 스포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 그냥 눈을 좀 흐리면 돼요. 예. 제가 그때 예전에 방송할 때 어벤져스 엔드게임 나왔을 때 쓰던 방법인데 눈을 이렇게 흐리면 돼요. 예. 뭔가 더 글로리 관련 인물이 나오거나 그럼 바로 눈 흐리시면 됩니다. 예. 그 채팅은 사라져 있을 거예요. 강퇴하는데 약간의 그 시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보시는 게 좋고요. 그 관련 극중 이제 인물들이 이제 뭐 어떻게 죽는다 뭐 이런 얘기 나와도 그냥 중요한 거는 그거를 글로 보는 것보다 내가 실제로 보는 게더 낫죠. 진짜 그렇게까지 뭐 반전은 없어. 어쨌건 권선징악인데 그거 모르고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그렇게 나오죠. 안녕하세요. 지금으로 한창 잘 보고 있어요. 팬과 얘기라도 하러 왔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GDDLS님? 네, 300개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아프리카 깔고 오신 거예요? 아유, 충전까지 하셨네. 예.
또 본인 인증하고 또 별풍선 충전하려면은 예 인증도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까지 다 하시고 오셔가지고 300개 딱 싸주셨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유튜브 팬분들이 참 감사해요. 풀 영상만 맨날 보다가 실제로 또 생방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유튜브 동시 송출은 그 파트너 BJ 그 계약을 깨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 자체는 아프리카에서 하는 게 낫죠. 아무래도. 네. 성격상 진득하게 보는 것 같진 않고 저는 이제 뭐 10 근데 이게 넷플릭스가 10초 넘기기가 최소라서 그게 좀 넘기면서 보기가 좀 빡세긴 해. 오히려 그 장면을 중간에 대사가 있었는데 그 대사가 10초 안에 이루어진 거라서 딱 넘겼다가 아 다시 돌아가서 보기 때문에 그냥 넷플릭스는 쭉 보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 뭐 내가 다운받은 영화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막 2초씩 넘길 수도 있고 1.5초씩 넘길 수 있고 그런데 넷플릭스는 그게 또 안 돼요 보니까. 근데 또 배속으로 보진 않죠. 나 이번에는 그냥 쭉 봤어요. 근데 오프닝 넘기기 다음화 보기 이거 딱 떴을 때 그거 버튼만 눌러주는 거. 13일부터 디아블로 베타 테스트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데 구매한 사람은 좀 며칠 일찍 할 수 있을 것 같던데 디아블로 좀 사놔야겠다. 아 비싸긴 뒤지게 비싸네. 뭐 게임 하나가 뭐 10만원 돈이야. 코트야 20일까지. 아 30개 고맙습니다. 예고 안해도 그 다음주에는 할 수 있어요. 어 모두가 공짜로. 근데 오픈할 때 오픈런 하긴 해야지. 베타가 18에서 20일 풀베타는 25일에서 27일. 그게 방송용 게임이 아니라고 해도 모두가 그러니까 이거는 방송용 게임 방송용 게임이 아닌 그런 게임 구분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임은 방송용 게임이 맞죠. 어 왜냐면 다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사람들이 관심 없으면 관심 없을수록 방송용 게임이 아닌 거고.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뭐 결제해가지고 풀영상에 올리는데 풀영상 한 두 개 정도? 두세 개 정도 딱 올리면은 디아블로 게임 본전값 뽑거든요? 예. 풀영상으로 그렇게 벌면 되니까. 이번에 나오는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현황이 힘들죠. 왜냐면 만렙 찍고 하는 순간까지만 해도 50시간이 걸린다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막 크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사실 게임 그 트리플 A급 게임 풀프라이스 그런 게임들 가격 자체가 제가 초등학교였을 때부터 해가지고도 그때도 가격이 4만원 5만원대였기 때문에 게임 가격은 많이 동결됐던 거지 다른 가격들에 비해서. 근데 또 사람들이 그거의 가격에 익숙해져가지고 게임 가격 하나에 막 7만원 8만원 이상 막 돼버리면 그때부터 약간 비싸다고 여기는 거죠. 성지 합창단 시작 몇 시 예상되나요?
방제 써놨죠? 예. 해리포터는 제가 이제 그때 선물 받았던 게임이고. 풀 영상 댓글에 뭐가 있어요? 뭐 어떤 거 나 못 봤는데? 풀 영상 댓글에 뭐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내가 알아먹지. 해리포터는 그러니까 그때 한 번 하고 안 했네. 그래서 댓글에도 뭐 하나 게임 잡으면 좀 길게 좀 하면 안 되냐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코트야. 안녕하세요, 영아. 네, 반갑습니다. 두 번 정도 했나? 예. 라오 해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 다 밀려면 라오는 내가 봤을 때 한 10시간 더 해야 될 것 같고, 호그와트는 막 20시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을 할애하느니 차라리 캠방 하는 게 낫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짤막짤 거의 막 약간 좀 발만 담궜다가 빼고 그런 느낌이라. 그쵸? 뭐 호그와트 그리고 저 라오어 그 다음에 이제 포레스트 이렇게 세 개 다 발만 담그고 뺐었는데. 코트의 구독만가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게임 먹고 한다고. 아니 근데 보통 종게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해. 반응이 막 좋아. 반응이 되게 좋아. 그러면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전에 PC방 게임 마냥. 그래서 그런 PC방 게임 같은 게임을 제가 하나 지금 오늘 예, 해볼까 하기도 하고. 할 게 되게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내가 하고 싶느냐야.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느냐, 내가 하기 싫느냐야. 그 차이인 것 같아. 형 수탁님 봐보라고 아마 영상 하나. 아, 네 수탁님은 나랑 그 성격이 다르지. 완전 100% 게임 전용으로 가게 되면 사실 내가 매일같이 바라는 별풍선 개수도 못 채울 뿐더러 힘들죠, 아무래도. 예. 제가 아예 근본 자체가 뭐 종게임을 하기로 한 그런 BJ였다면 좀 달랐겠죠. 수익 구조도 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솔직히 다 마음에 드는데 하다가 관두고 환불 조지는 게 제일 문제. 내가 환불 조지는 게임들은 그런 거죠. 진짜 게임 만들다 만 거 같은 그런 느낌에 그냥 평가도 너무 안 좋고 빌어 처먹을 게임들만 그냥 환불을 조지니까. 예. 그러니까 방송을 할 때 뭐 정체성이 확 정해져 있지 않은 잡 BJ이다 보니까 게임도 하고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하나 진득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은 알겠지만 제 정체성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거지. 발만 담갔다가 이렇게 쓱 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만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을 고려해보면 아, 또 그건 또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아, 어제 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어제 어제 전화 데이트는 좀 그랬던 것 같아.
다시 보기로 보니까 나도 그냥 전화 끊으면 될 텐데 계속 그거 들어주고 있었고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아, 다시 보기로 보니까 또 진짜 극혐이더라. 아, 시비충들 죽었으면 좋겠어 진짜. 왜 이렇게 시비 거는 거야? 어? 뭔가 이제 시비를 거는 게 뭔가 나랑 대화하려는 수단 같아서 그게 싫은 거야 나는. 진짜 뭔가 방송에 지금 상태가 불만이 많은 상태라기보다는 좀 지겨울 정도로 이제 막 시비를 거는 게 나와의 대화 수단인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역겹더라고요 저는. 네. 그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르친다는 그 친구도 그러니까 왜 내가 받아줬을까 어제. 아니 지가 그렇게 방송에 조회가 그렇게 깊으면 자기가 하면 돼. 그 내가 어제 그랬잖아. 뭔가 지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래도 내가 봤을 땐 자아실현이 안 돼 보인다고. 그 새끼는 지가 방송을 해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그 기준에 못 맞춰. 대도 않는 걸로 뭐라고 하더라고. 아니 다시 보기로 보니까 어제 걔 불만이 뭐였더라? 내가 방송하면서 그 뭐 고급 어휘를 쓰려고 하는 게 역겹다고 막 그랬잖아. 근데 내가 뭐 솔직히 유식한 척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막 내가 이제 좀 더 말을 잘하기 위해서 예 좀 적어놓고 그런 것도 많고 또 그런 것들을 내가 쓰지 않으면 약발방에서 개발려요. 어느 방을 가건 어떤 방에서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그 토크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크 내에서. 예. 아니 난 진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네, 뭔가 이제 보는 사람이 유식한 척 한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좀 있겠지. 그 지능에는 여러분들 결정성 지능이랑 유동성 지능이 있대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결정성 지능은 국어 쪽 지능이래. 결정성 지능은 후천적으로 노력으로 오르기도 한대요. 근데 이제 유동성 지능, 그게 뭐냐면 수학 지능, 암기력, 처리 속도 이런 게 이제 결정성 지능이 아니라 유동성 지능이래. 근데 유동성 지능은 죽어라 노력해도 늘지를 않는데 수학 쪽이나 이런 쪽은. 예. 나는 이제 수학이나 경제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되는 놈은 뒤져도 안 된다. 그게 이제 유동성 지능이래요. 이 정보를 어디서 알았느냐? 제가 디시인사이드 그 저 뭐 어디냐? 그 경계선 지능 그 갤러리가 있거든요. 예. 제가 거기에 좀 관심이 많아요. 예. 경지에 요즘 약간 관심이 생겨갖고 경계선 지능에. 예. 일상생활 하면서도 불편함 많이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그런 갤러리야. 학습 효과가 남들에 비해서 조금 현저하게 뒤처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알바 같은 걸 해도 쉽게 오랫동안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공통점을 갖고 있대. 일머리. 지능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까 말했던 그 결정성 지능은 조금 이쪽 부분으로는 좀 이제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거지. 좋아진 거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맞아, 똑똑한 거랑 일머리랑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크루아님 닥치세요. 닥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근데 제가 나비 무덤을 들어봤거든요. 어제 이렇게 아프리카 본사 갔다 올 때 저희 랄프랑 이제 집까지 오는 길에 저 나비 무덤을 들려줬거든요. 원곡이랑 그 이번에 포맨 버전이랑 두 가지를 이렇게 들었는데 약간 조잡하긴 하더라고. 그 나비 무덤이 무슨 노래인지 알죠? 나는 너를 못 봐도 나나나나기 있을게 매일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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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포맨 버전은 조금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조잡하다? 안 좋게 얘기하면 조잡하다 이렇게 그런 생각 들고, 또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좀 다채롭게 이제 부르더라고. 그 브릿지 부분에서. 포맨이 3기죠. 원래 1기가 그 뭐 제이원님 그 내가 가끔씩 부르는 노래가 그 포맨 노래예요. 처음에 이제 고백 그리고 뭐 내 목숨보다 소중하고 내 한숨보다 깊은 사랑 넌 알고 있니? 나는 병실에서도 내 눈물을 닦아주던 그대. 아, 그 노래 뭐였지? 소망. Pretty baby. 아 맞다, 소망. 그건 바이브 노래. 아 그 바이브구나. 맞다. 네, 근데 바이브의 윤민수님이 1기고 바이브랑 되게 색깔이 비슷해. 그러다 이제 바이브 쪽으로 완전 빠진 거고, 옛날에 포맨 노래 많이 들었죠. J1씨가 2기고 J1 나오고 했던 그때가 2기야? 어. 그리고 신용재 있는 게 3기. 그리고 한 명이 그 사건 일으켜갖고 빠지고 나서 포맨이랑 김원재인가? 네. 두 명이서 했던 게 이제 4기, 뭐 3기라 그러는데 그거는 기수를 아니, 붙이는 게 아니지. 아니 그건 2F 따로 있어요. 2F? 네, 신용재랑. 아 뭐 이렇게 세계관이 복잡하니? 이렇게까지 세계관을 막 나누고 뭔가 이렇게 좀 얘기거리가 있을만한 그 정도의 그룹은 아닌데 포맨이. 예. 또 영재 씨랑 뭘 세 명 그 목소리 걸걸하신 분이 영재잖아요. 그분이랑 김원주. 글마가 뭐 사고 쳐갖고 그렇죠. 포맨 탈퇴했잖아. 탈퇴하고 이제 그 남은 둘이서. 음주운전이었나? 그거 모르겠어요. 어. 바뀐 게 2F예요. 그리고 지금 4기가 또 새로 바꾼 거. 그 신용재 부른 사람이 있죠 노래. 그리고 그 여자친구라는 노래 부른 성재청 했잖아요. 이제. 지금의 포맨은 죄송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봤을 때 지금의 포맨은 좀 뭔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인지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멤버 하나하나 뭔가 좀 현찮은 느낌? 솔직히 따지면 거기 신용재 원툴이죠. 그렇지. 원래는 제이원, 윤민수 이 둘은 보컬적으로 뭔가 좀 확실히 그 입지가 있었고 좀 포스가 있었어. 그 다음에 바통을 이어잡은 게 신용재인데, 신용재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 뭐 굉장히 좀 신의 어떤 보컬로 등장을 했고, 예. 워낙에 노래를 잘했고 그래서 이제 신용재. 그 다음 멤버가 이제 뭐 하은? 뭐 이렇게 해서 몇몇 있는데 아 글쎄.
씨가 프로듀싱을 할 걸요? 지금 포맨도. 아, 프로듀싱을. 네, 똑같잖아요. 레이잖아요. 포맨. 아, 그 저 제 노래 이렇게 작곡 해줬던 그 친구, 작곡가 친구가 예전에 안 그래도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포맨 새로운 멤버들 이렇게 생겼는데 같이 합방하는 거 어떠냐고, 성지합창단 같은 거 하나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때 그런 제의가 있었는데, 예, 안 했죠 그때. 아무래도 어, 뭐냐면은 그때 약간 데뷔 초였고 뭐 노래 뭐 나오는 게 사실 뭐 크게 그런 게 없어서. 아, 풍게이지. 예, 올려놓을게요. 예. 근데 풍게이지를 봐서 뭐 할래요, 자택경비언니? 예? 풍게이지 본다 그래서 본인이 여기다가 뭐 이렇게 기여해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풍게이지 보면은 어, 오늘은 얼마 받았군, 오늘은 얼마 받았군. 오늘도 맛있는 방송 진행시켜. 예, IXN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케아케아 쟤는 뭐야? 채팅 모아보기. 아까부터 계속 부정을 내뿜고 있던데. 어, 봐봐. 불편충. 이런 비행신. 아, 이거 좀 대서 좀 그만하고 풍 좀 쏴. 케아케아. 코트는 양치만 잘하면 되는데 입냄새가 너무 나서 말이야. 예, IXN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0개 나이도. 어, 좀 어디 아픈 애 같아 보니까. 어, 약간 난 저것도 지능의 문제라고 봐. 어, 후천적으로 이렇게 지능이 이제 안 올라가는 애들이 있는 거지. 제가 피자를 시켰는데 아마 컨텐츠 끝나고 먹겠죠? 그때 좀 데워서 따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디다 시켰느냐? 우리 동네도 청라에도 백보이 피자가 생겼네. 예. 백종원님 브랜드 백보이. 하여튼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적 장애로 인지한다는데 동의하시냐고. 장애? 은둔형 외톨이. 앞에 그 그리스. 어, 은둔형 외톨이를 장애인으로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 사회적 장애까지 범위를 넓힌다라고 하는데. 정부가 장애에 대한 개념을 의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전혀 구실을 못하는 사람들도 장애인으로 구분을 해야겠다. 뭐 이런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뭐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왜 사회적인 구실을 못하는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거지?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일을 다들 할 거라고 생각을 하나? 장애인이라는 그 칭호 때문에? 꼬리표 때문에? 장애는 신체적인 장애만을 가지고 장애라 그래야지, 그 사회적으로 기능을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건 아니지. 예. 이거 너무 갈라치기다. 어, 이거 너무 갈라치기 같아. 내 입장에서는 보기가 좋지가 않네요. 예. 벌써 12시 지났네. 잠시만요.
30분에 시작하죠. 성잼 청단. 예, 30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고 다들 조금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죠. 방제도 바꿔 놓을게요. 가통 좀 하다가 하죠. 예. 근데 나는 솔직히 나비 무덤 을 저번 주에 정했을 때 아 뭔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좀 있긴 했었어. 나도 그 노래 멜로디는 아는데 뭐 나는 공감을 못하는. 어쨌건 지금 뭐 순위가 좀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그럼 하지 말라고? 안 할 순 없지. 그래서 한동근 노래를 했어야 돼,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제일 베스트는 옛날 노래 하는 게 베스트였어요. 지금 차트 보면은 이거 답이 안 써요. 차트 보면 지금 사실 해봤자 의미가 없다? 네, 거의 했던 노래만 있고 여자 노래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 노래방 차트 보고 이거 옛날 노래 했어요. 한 주 쉬는 거 어때요, 성잡 청단? 네? 한 주 쉬는 거 어때? 기다리는 사람이 기다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다 일부러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형이 30분 한다 그래서 나갔어요 사람들이. 아 일단 지금 나갔어? 한 주 쉬는 것도 너무 작은 것 같아 지금. 그래 야 나비 무덤 하지 말자. 어 이 노래 난 솔직히 뭐 잘 될 것 같지가 않아. 올려도 어거지로 어거지로 진행해서 뭐 완곡한다 그래도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별로 없어. 우리는 한 주 쉬는 거. 어 오히려 좋아.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할 노래를 정하죠 그냥.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 오늘은 저 이슈가 많았어. 이번 주는 야구도 있고 뭐 더 글로리도 있고 되게 좀 시끌벅적했다. 이번 주는 볼 것도 많고 성적천다 빼고 코트야 연습했는데 아까워. 그 아까워도 어쩌겠어? 에. 아까워도 어쩌겠어. 어쩔 수 없어. 아이고 IXN님 고맙습니다. IXN님 시작하자마자 컨텐츠 경매요? 좀 오프닝 좀 조지고 예열 좀 해놓고 그러고. 예 이따가 할게요. 일단 오늘은 피자 시켰으니까 피자 먹고 피자 먹방 하고 그러고 좀 오프닝 좀 가져간 다음에 오슈를 무조건 해야 돼요. 어제 안 했어. 다음 주에 뭐 할까요, 랩씨? 내가 봤을 때는 그 나였으면 지금 나왔던데 앨범. 전상근 씨요? 전상근의 나였으면. 근데 한번 해가지고 나였으면은. 아니 왜 그걸 그렇게 막 신경을 쓰지? 한번 했고 그리고. 전상근 버전이잖아. 근데 그리고 그렇게 큰 적이 없어요. 나인 건 차트에 나인... 반영이 별로 안 됐어. 네, 그거 그렇고 그 나인 건 나였으면도. 노래방에서 저 밑에 있습니다. 백이 거의 턱걸이. 얼굴이나 손님. 나였으면은 졸라 옛날 노래니까 그러지. 나 스무 살 때 나온 노래야 그 노래가. 더 옛날 노래인데도 위에 있는 노래들은 뭔가 여러분. 그럼 뭐 말해봐. 뭐 어떤 거 하는 게 좋겠어. 임창정의 그대라는 사치? 엥? 임창정의 그대란 사치? 한번 황식 그 한동근 씨 걸로
어디 보자. 그대라는 사치. 그대 곁에 견지 않고 영원하기 약속할게요. 무려 우리 함께 눈 뜨는 아침과 매일 그댈 만나 돌아오는 집 앞. 아, 근데 요즘 발라드 시장 왜 이러냐? 노래 돌려 부르기를 너무 많이 하네. 돌려 맞기가 너무 심해. 야무진 곡들이 안 나와. 발라드 시장 뒤졌네 진짜로. 그죠? 최다 리메이크에다가 이제는 선대 가수가 후대 가수 노래 바꿔 부르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는데 잘 되기 힘들 것 같아.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노래를 갖다가 돈이 안 되니까 리메이크만 한다고. 일단 랄프야, 디코에다가 오늘 그 나비 무덤은 너무 그거라고 얘기를 해줘. 내가 저번 주에도 약간 쎄했어. 할 노래가 없다 진짜. 뭔데? 링크야? 네, 차트 차트. 보자. 테이 모놀로그. 했죠 했죠. 너의 모든 순간. 했죠. 사랑인가봐. 코트야.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미싱요 단지. 돼지개님 죄송합니다. 예.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이거 근데 솔직히 아줌마 아저씨 픽 아니야? 맞습니다. 안녕 해요. 했습니다. 주호의 내가 아니라도. 했습니다. 취준 고백. 했습니다. 잘 가요. 했습니다.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 노래 좀 심심합니다 그거. 노래 심심해. 네, 저 감 좋습니다. 노래는 좋은데. 이만별 떠나보낼 준비를 해둘 걸 그랬어. 했습니다. 새벽에 걸려온 너의 전화는. 그건 저번 주에 원래 하려고 했는데 채팅창 나비 무덤 물타기 돼가지고 그걸로 바뀌었습니다. 성시경 희재. 했습니다. 아픈 날을. 안 하는 게 맞지. 했습니다. 아픈 날을. 아, 했어? 했잖아요. 했었구나. 네. 세상에 없는 계절은 저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임재현 세상에 없는 계절은 조금 더 지켜보자. 네. 흩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멜로망스 선물. 그거 안 했습니다. 다음 주 멜망 선물 갈까? 좋아요 수 야무진데? 5년간 차트 있었으니까 계속 있었어요 그 노래는. 규현의 광화문에서는 어때? 약간 좀 심심하지 않을까 이 노래가? 멜망 선물 가자. 안 했지? 선물 안 했어요. 그 저거 아니야? 그 나에게만 그 노래 아니야? 맞아요. 준비된 선물 같아. 근데 그거만 볼 게 아니에요. 저기 자그만 봐야 돼. 제가 처음에 준 링크도 봐야 돼요. 거저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
해지는 이 순간 91등이고 그 바로 위에 나였으면 있습니다. 어? 김필 다시 사랑한다면 어때? 저거 이거 나 쇼츠로 들었어. 김필 너 좋아해. 좋은데 아 이거 김필 버전 야무져. 야무지죠. 야무진 갑니다. 예. 요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대여 볼게요. 자기야 나 오늘 직무유기 할게. 아 그래 트릉아 오늘 피곤하구나. 너가 오늘 말고기 그거 올렸냐? 너 말고기 먹고 왔냐? 트릉아? 500개 고마워. 알고 이거 김민재님 올린 거야. 아 그래? 김민재가 올린 거였어? 너 뭐 제주도 간다고 했던 거 같은데? 단번에 사랑은 우리가 취한 길 부디 아픔이 없이 우리가 취한 길 부디 아픔이 뭐야 이거 가야겠다. 어 좋다. 최근에 스타 탄생이란 프로그램에서 풍락씨라는 사람이 불러서 다시 한번 또 재조명이 됐거든. 이거 가자. 이거 다음 주 이걸로 가자. 다음 주 이걸로. 나비무도 한번 쉴게요. 이거 완성 시켜도 조회수 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이게 맞아. 제가 그 알림 보낼게요. 예, 죄송하다고 이번 주 성지합 청단 거르겠다고. 예.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주 성지 합창단 나비 무덤 거르겠습니다. 예. 좀 더 심사숙고해서 노래를 뭐야? 좀 더 심사숙고해서 너 이렇게 보내면 알겠지 뭔 말인지 뒤에. 40자 입력 불가능하다고? 나비 무덤 성합 걸을게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고르겠습니다. 앞으로 지성. 예. 이번 주 걸는 거야. 아니 이 판단이 맞는 것 같아. 이 왜냐면 지금까지 라인업이 봐봐 여러분들. 사건의 지평선, 응? 디토, 응? 아스레나이. 너무 라인업이 좋았잖아. 야네 심까지 DK 버전. 예,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야 저기 그 휘자 언제 오니? 휘자 왔다. 52분에 왔네. 아이 정말. 52분에 왔네. 휘자가. 휘자 먹어야겠다. 바로 휘자 먹어줄게. 25분간 찬바닥에 붙어 있었다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춥진 않아. 이번에 백보이 피자를 좀 시켜봤습니다. 백보이 피자 배너 없애놓을게. 일단 배너 저희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대여 빌게요. 다음번엔 사랑이 부디 아픔 하나는 부디 아픔이 없이 라라라라. 높네 노래. 어렵죠? 안 올라가죠? 죄송한데 제 발성으로 부르면 올라갈 수 있죠? 김필님이 워낙 좀 특출난 보컬이라서 소리가 달라서 그런 거죠? 제 창법으로 하면 이렇게 너무 쉽게 부르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 좀 대표 그러면 대표와 대표님 맞지 않아? 좀 보세요. 오케이, 백보이 피자 좀 볼게요. 요게 그 유명한 요즘 핫하다는 백보이 피자 아닙니까 이거? 예? 백보이 휘자. 백보이 휘자 좀 볼게요. 와우, fucking great. 예, 야무지네. 반반으로 시켰는데 요 정도 먹을만 한데? 괜찮아. 이거는 이제 로제 치즈 스파게티. 백보이라고 하니까 뭔 족 같은 막 그 막 되게 역겨운 그런 예 소리 하는 채팅창 채팅 이상하게 치는 예 전두엽 망가진 씨병신들 좀 강퇴 좀 부탁드릴게요. 존나 역겨워요 진짜. 몸만 보자만 들어갔다 하면 개바락 떠는 새끼들. 예 전두엽 고장난 새끼들. 예 도파민 중독자 새끼들. 오늘 방송 못 보게 좀 하죠 그런 인간들. 예, 그래서 역겨워요 진짜. 같은 그 인류라는 게 아주 그 혐오감이 들 정도로 역겨우니까 좀 나가주세요. 병신 같은 소리 할 거면은. 예, 요거 야무지네. 요거 요게 이게 산발이가 좀 잘 나오네. 피자 고정 시켜주는 거잖아, 그죠? 예. 아닌 척 지리네 저 새끼 내보내. 병신 새끼. 내가 네 같은 줄 아냐? 나가. 꺼져. 오지마. 나가 이 씨발 새끼야. 더러운 새끼야. 미친 미치광이 새끼들. 아 방지에서 좀 써놓을게요. 예. Back boy. 이게 요즘 핫하다는 백보이 휘자. 요거 뭐뭐 시켰었지 내가? 네. 반반인 것 같은데요. 아 내가 볼게요. 내가 볼게요. 이젠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은 체다 콘치즈 울트라 백보이. 예. 체다 콘치즈 울트라 백보이. 예. 울백 체콘 반반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로제 치즈 파스타. 예. 그냥 개지랄이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 100% 또 렌지용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 거죠. 납품되는 거. 예. 온 세상이 백종원이다. 맞아. 온 세상에 백종원 맞지. 채팅 관리 좀 뭐요? 채팅 뭐 안 뭐 보기 싫은 채팅 뭐 있는데요? 예. 호석이가 뭔데? 호석이 또 이거 백 비읍 해가지고. 아 백 비읍지읒 또 그 지랄했어? 죽었으면 좋겠다. 왜 저렇게 살까? 어? 저 환멸난다. 씨발 햄이 제조기 새끼들. 진짜 천박하고 역겹고 저질에다가 면상 안 보이니까 병신 같은 채팅 치는 거 진짜 죽어버리고 싶어 정말로. 예. 햄이 제조기 새끼들. 아우 역겨워. 나 저기 일회용 장갑 좀 줄래? 니트릴 말고 비닐로 드릴게요. 응? 비닐로 드릴게요. 비닐.
비틀이 좋지 않을까요? 소리가 나니까. 아니요, 리뷰 이벤트로 스파게티 줄 정도는 아니죠. 가격이 3만 원이 안 넘는데 요거 따로 사이드로 시킨 그 세트 메뉴고요. 리뷰 이벤트는 치즈 50g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배민 저기에서 봤을 때 제일 맛있어 보였던 게 얘거든요. 얘가 그리고 제일 지금 메뉴 중에서도 개 핫하더라고요. 얘가 그거예요. 그 체다콘 치즈 그래가지고 옥수수 알갱이 큼지막한 게 박혀 있어요. 예, 보이죠? 예. 그래도 백종원 아저씨 이름이 들어간 피자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맛을 봐야겠죠? 예. 옥수수 알갱인데 내가 봤을 때 옥수수를 칼로 썰어갖고 위에다 그대로 얹었네. 요거 맛있는데요? 소스를 안 주네. 맛있네. 소스가 뭐가 필요해? 괜찮은데? 너무 맛있네. 달달하니 먹을만한데요? 라이프 왜 안 먹냐? 좀 밥 먹었습니다. 밥 먹었다. 네. 이따 남으면 대파 먹지. 어이 괜찮네. 저는 백보이 피자 경쟁력 있다고 봅니다. 라이프야. 네? 진짜 미안한데. 접시 약간 넓은 거 하나에다가 데워달라고요? 하나씩만 데워서 먹어보자. 이게 바깥에서 20분가량 식어 있었던 피자였기 때문에 두 개씩 데워 먹죠. 어? 두 개씩 데워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개를? 네 조각을? 아니, 그게 돼? 아니 두 개요, 두 개. 그러니까 체다 콘치즈 하나, 네. 울트라 백보이 하나. 그죠. 응, 데펴서 먹자 이 말이지 내 말. 두 조각. 네 조각에 다 들어갈 만한 그런 에어프라이어는 없지. 180분에 15분. 아, 180도에 15분. 15분이요? 15분이면 피자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아이. 15분인가? 진짜 괜찮네. 180도에 12분. 채팅창 난리 났다. 에어프라이어 전문가님들께서 갑자기 야! 15분 새끼야, 미친 새끼야 이러면서 난리를 치네. 알겠습니다. 냉동 피자를 한 그 정도 돌리지 않나요? 이미 초벌 다 된 피자를 15분 돌리면 피자가 요만해져요. 네? 오히려 좋아. 피자 요만해진다고요. 오히려 좋다고. 한 입에 먹으려고요? 아주 탁월하신 선택입니다.
CD 문제 상치할 수 있게 됐네. 맛있는데? 근데 너무 내 얼굴만 비추고 있어서 피자가 좀 잘 안 보이긴 한다. 그냥 딱딱 그냥 내 얼굴을 포인트로 안 넣는 건 없어? 여기다 포인트 넣지 말고 그냥 딱 중간 정도 그냥 수동으로 적당하게 수동으로요? 지금 이제 플렉시블로 잡아놔 초점 영역을 이게 존으로 말고 와이드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어 좋아 딱 좋아 앞으로 이렇게 이게 와이드 어 와이드로 와이드로 울트라 백보이 한번 먹어볼게요. 가까이 가져다 대잖아 자동차 필터. 울백? 어? 그거 다시 돼요. 제품 리뷰게. 울트라 백보이. 염 일마 이름이 이제 울트라 백보이고 그 백종원 이제 백보이 피자 중에서도 이제 시그니처가 두 가지예요. 인기 메뉴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반반 하프로 시켰거든요. 예. 네. 먹어볼게요. 15분 돈이라고 하셨죠? 5분 남았어요. 맛있는데? 앞부분은 전형적인 소불고기 느낌? 뒷부분은 전형적인 그냥 슈페리얼 피자인가? 그 느낌? 전 개인적으로 얘는 너무 달아요. 전 좀 피자나 햄버거는 좀 짜야 된다고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더 낫네요. 울트라 백보이가 더 낫네요. 근데 얘는 메뉴판에서 비주얼이 되게 이뻐. 통 그 뭐지? 콘치즈? 요게 약간 생긴 것 때문에 어그로를 많이 끌어. 메뉴판에서. 진짜 맛있는 건 이거다. 통옥수수가 이게 지나칠 수가 없거든. 요거 맛있네요. 앞으로도 자주 시켜 먹을 것 같아요. 10점 만점 중에 7.2입니다. 아 이거 맛있다 이거 울트라 백보이. 가성비가 괜찮네요. 3만원이 안 넘으니까. 진짜 맛있는 피자 브랜드는 역시 미스타류 류길상 피자가 미치긴 했죠. 그만큼 가격이 좀 있는데 네임밸류에 비해서 가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반올림이니 뭐 7번가 피자니 여러 가지 이제 중소 업체들 사이에서는 맛있긴 해 이게. 6일상이 끝에 도우 부분도 쫄깃쫄깃하니 맛있네요.
피자 꺼내야겠다, 랄프야. 예? 야, 씹으면 안 되는데요? 아유, 꺼내. 5분 지났는데요? 에? 5분 지났는데요, 이게? 180도 올라가는 데까지 5분밖에 그 시간이 좀 걸리나 보네. 10분 더 지나야죠. 꺼내요 지금? 지금 꺼내. 타는 새가 존나게 나는. 지금 꺼내. 이걸 어떻게 15분 걸려요? 탄내 나. 딱 좋아. 그지? 검은색인데 피자가? 아이 구라까네. 어디였지? 아 랄프 근들갑 존나 떠네. 혹시 검은색이 아닐까요 피자가? 어? 아니 검은색이잖아요 피자가. 검은색이잖아요. 다 탔잖아요 위에는. 고기가 지금 검은색 타르로 바뀌었는데요. 이 불고기 다 타르 됐잖아요 지금. 타르 피자 나왔습니다. 얘는 멀쩡하네요. 얘는 멀쩡해. 아니야 괜찮아. 이게 불고기라서 양념 때문에 까맣게 저기 된 거지. 맛있어. 맛있다. 통옥수수가 이게 괜찮네. 여기까지 한번 먹겠습니다. 라면 좀 먹자. 라면. 왜 또 맛있는 게 많은데요? 아 여기까지 한번 먹을래요. 이거 손도 안 되는데요? 예, 그 당신 나중에 먹을게요. 예, 이거 좀 이렇게 해주시고 라면 먹을게요. 예, 됐네요. 예. 봉지라면이요. 이 스파게티 내가 먹어야겠다. 어? 이 스파게티 놔두면 썩잖아요. 뭘 썩어? 아니 치즈라서 이거 대파야 되잖아요. 아니 뭐 이 한여름철도 아니고 뭘 썩어 썩기는. 아니 무슨 라면 드릴까요? 라면? 신라면이고요. 신라면. 근데 이거 신라면이 겉면이네요. 아 겉면 신라면. 겉면 아닌 신라면도 있어요. 겉면은 왜 이렇게 양이 작은 거 같지? 건조하면 되니까요. 노건 신라면 드릴게요. 모건 신라면은 뭐야? 노건. 아 건조하지 아 빨간색? 예 건면이 아닌 신라면. 건면 신라면 난 별로인 듯. 양이 줄었어.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앞으로 미스터 류, 예, 꽃이 겨울이 지나고 나야 봄을 알았습니다. 예, 앞으로 류길상 피자 외에는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아. 겨울이 지나고 나야 봄이 오는 거 맞죠? 예.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이 오는. 꽃이 지나고 나서야 봄이 온 줄 알았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 이거 형 먹던 거는 이제 따로 해놓을게요. 어? 이거 타르피잖아. 형 먹던 옥수수 요거는 해놓을게요. 드세요. 어, 그래. 온 세상이 백종원이라고 하면 눈치 보면서 억바 존나게 해댔네. 판단력 좋았다. 아, 근데 이게 뭐랄까, 가성비가 좋긴 한데 요즘 워낙에나 그 피자 시장 자체가 웬만하면 맛있게 해. 토핑도 아낌없이 때려넣고. 원래 도미노 그 피자헛 미스터피자 피자 강점기가 있었어요. 새 브랜드에서. 그러다가 얘네들이 너무 비싼 가격 전책을 그대로 가지고 가다 보니까 뭔 피자 한 판 뭐 이렇게 배달해갖고 콜라랑 그 피자만 시켜도 막 34,800원, 36,800원, 38,900원 막 이래버려. 거의 4만원 돈 되니까 피자 그 강점기에서 피자 인기도가 좀 하락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후발주자로 여러 업체들이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피자 춘추 전국시대가 열리는 거죠. 여러가지 피자 브랜드들이 경합을 벌이는 사이에 제가 고른 피자는 류길상 피자였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다른 피자 아예 안 먹게 됐었는데. 여러 브랜드 많죠. 오늘 백보이 피자를 먹어봤는데요. 저는 앞으로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길상이 짱이긴 해. 왜냐면은 끝에 도우 부분이 말이 안 돼. 보통 피자는 먹다 보면은 이렇게 점점 먹고 맨 마지막에 도우 부분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힘 빠지거든요. 근데 류길상은 달랐어. 뭐냐면은 먹다가 마지막 도우 부분이 딱 남아있으면은 오히려 좋아. 그걸 먹기 위해 엄청 바삭하고 진짜 맛있다. 도우를 그렇게 맛있게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맛있어요. 예, 네. 뭔 짓을 한 거야. 류길상이야. 류길상입니다. 류길상. 네. 아, 그 백보이 피자는 솔직히 뭐 그래 막 이런 맛을 내는 이런 가격대의 피자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 거의 3만원대거든요 그렇게까지 막 메리트가 있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예, 원래 백종원님 브랜드 자체가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건데 글쎄, 나는 백종원님 브랜드 중에 제일 괜찮은 게 이제 뭐 커피 백다방. 백다방이 최고인 것 같긴 해. 백다방 미만 잡이야. 아, 백다방 원툴인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그 임창정님의 그대라는 사치는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임창정님 그 이제 보컬 스타일 자체가 너무 뽕발라드예요. 뽕발라드. 예, 물론 좀 뭔가 그 감정적인 측면에서 임창정님만의 어떤 그 세계관이 있지만, 예, 뭔가 약간 좀 뽕발라드 같은 느낌이 좀 강해서
나중에 정규 앨범이나 디지털 싱글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던 노래 자체도 완성도가 괜찮은데 임창정님 버전으로 그거를 재해석한다? 난 솔직히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 발라드 스타일은 좀 여러 명이 섞였죠. 일단 제 발라드 스타일은 두 명이 섞였어요. 김현우, 김범수. 그리고 약간의 신용재가 좀 섞이고요. 예. 그런 느낌. 이 세 분이 섞였어요. 제 발라드 스타일은. 예. 혹시 채팅창에 물음표가 올라오진 않나요? 그거 좀 닥치세요, 너는. 왜 그 내 버퍼, 내 그 음악 세계를 자꾸 침범해. 코트의 음악 세계는 예 아시죠 여러분들? 아 근데 벌써 이제 주말이네, 그죠? 이번에 뭔가 내일 벌써 일요일인데 방송을 좀 덜한 것 같아. 이번 주는 뭔가 느낌이. 저번 주 많이 했어 그래. 저번 주에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저기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안 보이노 라면. 네. 이렇게 하고 먹으면 되죠 그냥. 아 그래도 먹방 하는데 이건 아니다. 투명한 그릇 좀 사다 놓을까 우리? 투명 그릇이요? 투명한 그 유리 보울 있잖아. 거기다 라면 담아 먹으면은 괜찮잖아. 얘 진짜 그릇도 중요해. 먹방은 진짜. 투명 그릇은 좀 M 아닌가 진짜. 투명 라면 보울 있어. 왜 그게 에바야? 향신료 첨부했을 때 바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싹. 존나 웃기네. 아, 계란 보세요. 딱 자르면 안에 이야, 이야. 제가 그동안 가래가 너무 많이 끓었던 게 방송하면서 막 자꾸 킁킁댔던 게 숙면 시간이랑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숙면 시간을 오늘 좀 길게 가져갔더니 가래가 전혀 안 끓고요. 수면 시간이 좀 짧아서 그랬던 것 같아. 하시는 분. 아, 형님 어서 오세요. 정료 상납하러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형님 어서 오세요 형님. 정말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더글로리 상영 그 더글로리 품평회 하겠습니다. 다음 주쯤 되면 이제 더글로리 다들 봤겠지. 코트야. 뭐야 근보이 피자 먹다가 왜 갑자기 라면 먹냐?
잠깐 나갔다 온 메뉴가 달라져 있다고? 아, 맛있네, 근데. 피자 두 조각 반 먹었죠? 냉장고에 밥 있지 않니? 예. 그 좀 꺼내온나. 좀 데펴야 되는데 근데 그거. 밥이요? 아 그냥 그릇에 옮겨 담은 다음에 그거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돼. 네. 1분 30초 정도? 머리가 왜요? 자, 다들 눈 흐리세요. 스포츠 나왔습니다. 바로 블랙 걸게요. 씨발년. 스킬을 잘 써야 돼. 눈과 스포를 한다. 눈 바로 흐려. 이렇게. 예. 그러면은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봐야 돼. 오우 쉣. 오우 쉣. 어떻게 맵냐? 오우. 오우 매워. 아우 나 웹질이 됐지? 신라면이 맵네. 숟가락 필요해. 1분 30초인데? 네. 아 괜찮아. 밥 개맞네. 야 숟가락을 왜 안 갖고 와? 아 숟가락. 네. 밥이 아 너무 많은데? 어 밥만 넣을게요. 밥 다 넣으면 맛 없어. 와 완전 고봉밥 그 자체네. 아니 밥 왜 이렇게 많냐 양이.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다 못 먹어. 밥이 내가 지금 손으로 들어봤을 때 한 500g 돼 보이는데. 예. 딱 이 정도가 딱 약간 이 정도가 괜찮아. 밥 말았을 때 어 라면 최근에 아예 안 먹다가 지금 먹은 거예요. 오랜만에 라면 한 일주일 만에 먹는 거 같은데. 코트야. 오늘 방송 스포 귀찮아서 성악 취소하고 밥 2시간 동안 침 웃다가 똥 한 번. 족가. 바로 블랙 해드릴게요.
블랙 할게요. 방지만 꺼져 개새끼야. 응 블랙 했어. 저런 새끼들 제일 싫어. 블랙 해줄게요 바로. 아 요즘 오토바이 안 타는 이유 피곤해요. 피로가 엄청 쌓여서 밖에 못 나가겠어.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방송하려고 치면은 아 못하겠어. 체력이 안 따라줘. 너무 조졌어. 저번주랑 저저번주에 피곤해 진짜. 생각해봐 하루가 24시간인데 19시간을 방송한다니까. 미친놈이야. 그리고 5시간 자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개피곤해. 아예 못하겠어 이제. 커피빨로 엄청 체력을 끌어다 쓰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봐봐. 어저께 별로 피곤하지도 않았는데 요즘 6시 방종해요. 요즘 새벽 6시 방종해. 자고 일어나니까 막 10시 40분이래. 저녁 10시 40분. 시간이 너무 순삭돼. 그만하고 풍 좀 쏴. 그래, 그 개소리 좀 그만하고 풍 좀 쏴. 어제 저 2만 개 안 받았어요. 오늘은요. 오늘은 무조건 제가 게임 방송도 할 거예요. 예. 바이오하자드 해야지. 어제 15,000 개? 안녕하세요 포토영. 아 면정왕님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매번 방송 시간에 대해 확고하신 건 아는데 건강 염려가 되네요. 그래서 요즘 방송 시간 줄였잖아요. 너무 저번 주랑 저저번 주 너무 달려서. 예. 7시간 8시간 방송하는 건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야. 너무 자주 타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생각할게.
캐만 올려놓고 하니까 좀, 좀 남겼어. 밥 다 말았으면 대참사 할 뻔. 18년째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제가 방송 시작한 지가 이제 13년 차인데 18년을 보셨다고요? 저 양반 대단하네. 아프리카가 18년이 안 됐는데.